난 잠 안 올까봐 이렇게 이거 끝난 다음에 네. 거기 좀 남아 있는 선생님들이랑 네. 거기 앞에 노가리 집에서 맥주 한 잔씩 먹고서 그래서 집에 가져가자. 저는 그러면은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원래라면은 지금 퇴근하는 시간인데요. 알렉사 좀 이따 봐요. 안녕. 이따 봬요. 갑시다. 오늘 대관령 목장도 갈 거고 해변도 갈 거고 드라이브도 하지 않나. 네. 옷 한 세 번 정도 갈아입고요. 야, 이 자니브레스에서 이걸 어떻게 찍어줄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와, 트랙터 겁나 멋있어. 와, 이거 농촌 시뮬레이터에서 있는 그 트랙터인데? 오. 와, 이거 진짜 직접 보니까 겁나 멋있다. 나만 없어요는 마지막에 처음에 시작한 구절을 그대로 내가 다시 읊조리면서 슬프게 끝납니다. 마무리 여운을 딱 주기 위해서 뒤에서는 모든 멤버들이 즐겁게 뛰어놀지만 나만큼은 잃어버린 계절, 잃어버린 연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슬프게 연기하는 모습? 그것을 이제 연기한 거죠. 다음 씬 또 가볼까? 자, 컷이요! 약간 분위기 다르게 해서 네. 지금 저의 생각에는 저기 울타리에 네. 약간 아까처럼 네. 기대서 네. 약간 립싱크 하는 네. 게 좋아요. 좀... 전 시크하게 해도 괜찮겠죠? 네. 네. 오케이. 쉽지 않겠는데? 안녕? 네, 인사해. 네. 어, 봐. 같이 찍을래? 같이 찍자. 오케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왔어, 왔어. 분명 두 마리가 다 왔는데요? 쟤 오줌 싼다. 야, 아, 똥도 싸놨는데, 여기다가. 아. 와, 냄새. 와. 야, 너 여기다. 와. 여기서 할까요? 네! 네. 알았어. 할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안 돼. 어, 예. 알았어. 개 냄새 나서 그런 거다. 어, 알았어. 알았어. 하지 마. 하지 마. 야. 좀 유인 안 되나? 어, 예. 안 돼, 뒤에 누른다. 내가 물었어요, 여기. 물어서 잡아당기는데? 어, 커, 커, 커. 일로. 엄청 멋있다. 그렇지, 그렇지. 어, 잘한다. 몇 명이 아예 무더기로 좀 저기 가 있어야겠네. 좀 잠시만에. 가볼게요! 네. 자, 자, 화이팅! 어이! 자, 박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어땠니? 너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냉정하게 얘기해. 냉정하게 정확하게 나름 괜찮지 않았어? 나름 괜찮나보다? 어 많이 어색해. 어 보였어? 아 진짜? 아 아니 이게
다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저 클로즈업 컷이 되게 힘드네. 연기가 엄청 어렵고 그 표정 막 이런 게 차라리 좀 웃기는 거면은 저기 하겠는데 약간 스윗하게는 좀 힘드네. 차라리 약간 오버하는 거면 잘할 수 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거? 네. 한번 해보시지 그랬어요. 그래, 그러니까 너무 서이타게 찍었다 야. 그래. 부리부리하게 한번 찍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나 혼자 괜찮은 건지. 네, 여기에다가 뜨거운... 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찍으면은 이게 더 나? 그 대도님 느낌은 있어요. 아 그래? 내 느낌. 부리부리는 대도님이 꽤 하셨던 부분이라. 맞아. 부리부리하게. 나 이런 거 잘하는데. 괜찮은 건지. 끝나고 나니까 후회가 돼.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게 진짜 아이돌 분들, 가수 분들 존경합니다. 이런 컷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찍고 아까 알렉사 너무 잘하더라고. 알렉사. 이거 내가 파밍 시뮬레이터에서 다 샀던 거잖아. 와 진짜 크다. 와. 와 이게 내 키가 180인데 나보다도 타이어가 높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뒤에 마차가 있어. 마차가. 타자 타자 타자. 나 탄다. 이거 주. 피톤치드가 들어오는 느낌이야. 피톤치드의 냄새. 와. 아, 이 탔어. 아, 얘네들 다 누워 있네. 안녕. 오. 오,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 분발이야, 분발. 아, 쟤는 외국 애들인가봐. 건우 오면 엄청 좋아하겠다. 감사합니다. 야 재밌네. 아니 안에 에어컨이 필요가 없네. 여기 엄청 시원하네요. 오라 하십시오. 와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와 엄청나다 진짜. 뽀대 나네요. 난 내가 운전하고 싶었는데. 아 나 지금 트랙터 탄다고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줄 알았지. 누가 그걸 운전시켜줬어요? 아니 저거 뭐 운전 다 똑같이 저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지하철도 운전해봤는데. 아, 게임에서. 그건 그렇네요. 그래.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와. 근데 너무 아름다워서. 아, 와, 너무 아름답다. 오케이입니다. 우리 와서 모니터하고 다음 걸 준비할게요. 내가 딱 잘 못 추는 부분을 정확하게 딱 이게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이걸로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예. 훌륭한데? 색깔이 엄청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널. 널.
이거 하고 드라이브 하나씩 찍으면 이제 끝납니다. 나만 잘하면 돼, 진짜. 나만 잘하면 돼.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야. 나는 너무 힘들 줄 알았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7월 1일 날 알렉사 엑스트라 꼭 지켜봐 주시고 그 연이어서 저희 나만 없어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갈게요. 대도서관이 전화가 왔어요. 이러이러하여 알렉사랑 곡을 내게 됐는데 커버를 좀 해줄 수 있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쌀 텐데 괜찮겠어? 그랬더니 좀 싸게 좀 안 되겠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그래 그러면 적당히 노력해서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점점 더 빠져들어서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림으로 알렉사랑 대도서관을 표현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도서관을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둘이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다던가 그런 식의 일반적인 앨범 커버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코믹한 고양이 앞에 생쥐 같은 그런 컨셉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장난 아닌데? 너가 그림만큼 될까도 했는데 그림보다 낫네? 좋은데? 이제 마리킴이 나한테 카톡으로 컨셉 아트를 딱 보냈거든요. 딱 보자마자 이래서 아티스트 하는구나 감각이 남다르다. 그리고 오늘 찍었는데 알렉사가 그거를 거의 120% 소화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한번 딱 찍자마자 와 이거다. 저도 무슨 컨셉을 갖고 어떤 연출을 해드려야 될지가 어려웠어요. 되게 이게 조금만 오버가 되면 연인처럼 또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점점 컨셉을 잡아가고 대도님도 그렇고 알렉사 분도 그렇고 이해를 잘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점점 좋은 결과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귀여운 컨셉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 해봤으니까 생각보다 좀 힘들었어요. 그 어떤 느낌이 잡아야 돼서 익숙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마리킴님 계시고 그리고 우리 사진사 작가님도 계셔서 약간 좋은 디렉션 해주셔서 생각보다 잘 찍었어요. 네. 마리킴님이랑 이런 앨범 같이 할 거라고 들었을 때는 제가 원래 마리킴 팬이었어요. 옛날에 21 앨범 자켓 만들어주셨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팬이었으니까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 영광이네. 이거. 됐다! 이거 되게 괜찮다. 내가 어려울 거야, 내가. 쥐야. 얘가 고양이야. 그러면 약간 안절부절할 거 아니야. 얘가 약간 훅 이런 거. 아니면 아까 올려다 보고 이렇게 얘 이렇게 본 것처럼. 이런 느낌. 좋아. 이런 거 좋아? 좋아. 마리킴이 그림만 잘 그리는 줄 알았는데 디렉팅도 굉장히 잘하고 되게 꼼꼼하다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하나하나라든지 어떤 눈의 각도, 손가락이 보일지 말지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렉팅하는 거 보고서 이게 아티스트 감각의 디렉팅이구나 이러면서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봐야지 약간의 부러움도 느꼈습니다. 이 장르가 시티팝이라고 해서 이 앨범 커버들이 일러스트레이션을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레트로한 느낌과 그러면서도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을 그림을 안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좀 실망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 곡의 특징이 더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저는 훨씬 더 이 디자인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각도 괜찮나? 그렇게 해야 위에도 보니까 맞아.
어. 코이 위로인데? 어. 잠깐만 이거 내리고. 더 커도 되겠다. 네. 어. 괜찮네. 더 커도 괜찮겠네. 어. 그럼 뭐 내가 알아서 할게. 어.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 고마워. 네, 실례. 하나, 둘, 셋. 이번에 처음으로 음원을 제대로 만들어 보면서 정말 와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 야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들어가야지 할 수 있는 일이구나를 새삼스럽게 알게 됐어요. 예전에 국수 음원 냈을 때는 사실은 그건 음원 낸 건 아니죠. 급하게 그때 마미손이랑 같이 공연을 하느라 만들었던 곡인데 그래도 그것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엄청 좋아해 주시는 걸 보고선 나중에는 정말 제대로 된 음원을 한번 만들어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좋은 음원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뭐랄까 좋으면서도 부담도 되더라고요. 이 일이 뭐 단순히 처음에 유튜브에서 시작돼서 같이 뭐 콜라보레이션 영상을 하나 만들자 해서 시작했지만 점점 커지면서 실제 좋은 음원도 만들어지고 또 제가 가사도 써보고 또 그 가사를 또 다른 사람과 협의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무도 또 만들어지고 그 안무를 열심히 연습하고 또 그걸로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가고 또 앨범 커버 제작을 위해서 우리 마리킴 작가도 굉장히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해리도 작곡하느라 고생하고 안 보이셨겠지만 저희 엉클데도 직원들도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 음원에 여러모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 찍기 위해서 또 자니브러스 식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희생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셔서 좋은 뮤직비디오도 나온 것 같고 또 무엇보다 알렉사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끼도 많고 노래도 정말 잘 불러줘서 이 음원이 제대로 완성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 있었으면 와, 노래가 이렇게 좋게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니브러스의 나경님이라든지 아니면 알렉사 매니저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또 뒤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리김 작가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택도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마리김 작가 연락해가지고 아 예술가한테 아티스트한테 아 이거 앨범 커버 좀 만들어줘라. 예전에 그 2NE1급 정도는 됐었어야지 이렇게 하는 건데 아 근데 마리김 작가가 그래도 흔쾌히 또 받아줘서 그리고 굉장히 또 열심히 해줬어요. 정말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결과물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해서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잘 돼서 많은 분들이 같이 뿌듯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 또 새로 음원을 만들게 되더라도 더 좋은 음원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알게 모르게 제가 그동안 방송 출연하면서 알게 된 작가님들이나 PD님들한테 또 막 연락을 해가지고 또 아는 또 연예인분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뭐 필요한 데 있으면 이 노래 좀 써주세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뮤직비디오 좀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뭐 음악방송 좀 출연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들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께서 다 좋게 좋게 받아들여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유튜버가 대충 만든 음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신경 써주시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유튜브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그래서 이번 음원이 잘 되면 또 콜라보레이션에서도 또 새로운 가능성들을 또 유튜브 쪽에서 느끼고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 나만 없어 여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만들면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녹음이나 믹싱, 그 다음에 마스터링까지 또 맡아주신 전문가분들도 굉장한 전문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와, 이 음원 하나에 정말로 많은 전문가분들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녹아내려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게 들어주시고 뭐 잘 되든 안 되든 나중에 또 종종 이렇게 음악 활동으로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시청자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잘 돼야 됩니다. Yeah.
하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해요. 네.